자, 두 분이 넘으시니까.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제 뭐 이벤트 잘 하셨죠? 아, 네. 우리들만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아, 뭐 있어요 또 뭐가? 아니. 자, 하여튼 뭐 이벤트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오늘도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전기차 일단 방향성이야 뭐 리포트에도 좀 제목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이제 명확하게 정해진 거죠? 네,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영상을 봤더니 권순우 기자님께서 이제 작년 네. 이제 딱 1년 됐더라고요. 네. 영상 올라온 지. 이제 마법의 가루 콘텐츠에 대해서 또 한번 소환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런 부분도 좀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드리고 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1페이지 먼저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철저하게 탑다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정프로님께서도 미국에서 세액 공제 상한선을 상향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네. 지금 실제로 유럽, 중국, 미국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요. 보조금에 대한 정책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환경 규제와 보조금 강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을 전기차 전략으로 이끌고 있고 이 전기차 그 생산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배터리 수주라든지 그 밑에 이제 소재 업체들까지 계속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페이지의 그림 1번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6월 달까지 전기차 이제 글로벌 판매량 데이터가 나와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YOY 증감률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가 확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라서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증감률은 좀 무시하고 보시고 막대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굉장히 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투율도 6월 달 기준으로 이제 거의 8%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글로벌요? 글로벌 네. 글로벌 몇 달 전에 4%였잖아요. 8%예요? 네. 와. 전체 100대가 팔리면 8대가 전기차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말고? 네, 하이브리드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 BEV와 PHEV만 합친 수량입니다. 우리 그냥 4-5%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8%까지 올라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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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오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지만 네. 결국은 각국 정부들의 보조금이 상향 조정이 됐고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강조하면서 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조금 정책들이 지금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아마 뭐 여기 3프로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텐데 Fit for 55가 유럽에서 이제 또 한번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경 규제안이 훨씬 더 강화됐었는데 예.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페널티를 부과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 이 규정인데 그림 3번을 보시면 이미 뭐 네덜란드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이제 내연기관에 판매 금지 들어가는데 네. 그 외 모든 이제 유럽 국가들도 그리고 한국의 서울도 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중고차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데드라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뭐 30년부터도 사실은 전기차 외에 내연기관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훨씬 이 규제보다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림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 중에 이 이동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에 대한 이산화탄소 규제가 네. 가팔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을 지금 다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업체들마다 새로운 계획을 내놓고 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방향은 전기차의 비중을 훨씬 더 빠르게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35년부터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또 있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에 각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은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다채로운 전략들이 나오네요. 네. 그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최근에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자료에는 그 부분을 제가 일부러 포함시켜놨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보통 자동차 사이클을 15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총 소요 비용이 이제 차량 구매서부터 유지 보수 비용까지 다 합친 금액을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많은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이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의 총 소요 비용이 싸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허. 그런데 그게 이제 대략 만불 정도 저렴하다라는 건데요. 예. 다만 여기에는 이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둔화되겠죠. 네. 반감되겠죠.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이 과제는 1, 2년 뒤면 이제 보조금이 각 국가별로 많이 없어질 텐데요. 네. 이 보조금이 없어지더라도 이 정도의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앞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춰가는 게 앞으로의 네.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아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각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합작법인 설립 JV 수직 계열화 움직임인데요. 제가 이제 4월 달이었나 아마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제 GM과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폭스바겐이 유럽에서는 노스볼트 네. 중국에서는 거슈안이라는 업체와 JV로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이제 도요타가 BYD나 파나소닉과 JV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가운데 쪽에 있는 포드가 SK 이노베이션과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많이 기사화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SDI와 스텔란티스의 JV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대기아는 어디랑 해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탑6에서는 아직은 내재와 수직 계열화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요. 오른쪽에 이제 르노니산도 아직까지는 그런 수직 계열화 네, 움직임이 네, 보이진 네. 않습니다. 탑6 업체들 중에 대부분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이후에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여러 전략들이 네. 국내 배터리 산업에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미국 완성차 업체 탑3라고 보면 GM, 포드,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 내에 있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지금 표 1번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업체들과 전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계속 이 데이터들을 뭐 보고서상으로 리비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30년에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을까를 지금부터 예.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예. 물론 애플카가 이제 출시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현 시점에서 보는 이제 2030년의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표 1번 위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주전에서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저희가 추려본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GM, 스텔란티스, 포드는 JV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 유리할 거고요. 현기차도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이 유럽과 중국은 JV로 빠지더라도 미국 물량은 국내 업체들이 또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물량들을 총 합산을 했을 때 2030년에 한 1100기가 이상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네. 건데요. 합쳐서요? 네. 다 3, 4를 합치면은요.
근데 현실적 지금 대비하면 몇 배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대비하면 몇 배 정도 되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국내 3사가 대략 생산량이 한 65기가와트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1100기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림인데요. 15배 늘어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점유율을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점유율을 고려한 게 아래쪽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에너지 솔루션, 이노베이션, SDI의 점유율을 JV하는 미국 업체들은 저희가 다 가져올 거고요. 유럽 같은 물량은 저희가 뭐 30%에서 한 30, 40%의 점유율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현기차 물량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실질적으로 각 업체별 250기가에서 300기가 정도를 국내 업체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겠다. 네. 이거에 대한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 12번입니다. 지금 아까 김프로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처럼 2020년 지금 SDI나 이노베이션은 생산량이 한 10기가 정도가 됐었고요. 네.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1위 업체로서 한 44기가 뭐 이렇게 생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큰 폭으로 그렇겠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점유율을 따져보면 12번 그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작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3사 합산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35%로 물론 단일 업체 CATL이긴 하지만 CATL보다는 국내 3사가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았어요. 점유율이. 그런데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점유율은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중국 자국 내 시장을 워낙 크게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지만 25% 정도라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 우리는 네.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네. 그림에서 SK 이노베이션이 물론 이제 저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측 위에 있는 그림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2030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절대량도 높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점유율이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소폭 넘어설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지금 최근에 제일 후발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캐파도 작고 한 국내 3사 중에 이제 3위 업체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데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수주 잔고에 대해서 이제 1000기가 정도의 수주 잔고를 쌓았다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그게 금액으로 보면 한 130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노베이션이 1000기가까지 올라온 것, 이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이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장고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시장에서 한 1000기가 정도가 지금 누적되어 네. 있다고 보거든요. 에너지 솔루션만큼 금방 이렇게 빠르게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트렌드로 가게 되면 향후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이노베이션이 오히려 조금 더 역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3사가 어느 정도는 키는 맞춰가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물론 이 데이터들은 앞으로도 이제 보고서상으로 저희가 리비전을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갈 건데요. 현 시점의 속도로 보면 이노베이션이 국내 3사 중에 오히려 1위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랄 일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리쇼어링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네 가지 핵심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배터리, 광물 그리고 의약품 이 네 가지 핵심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제조 역량을 키우자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리쇼어링 정책과 함께 JV를 만들 때 국내 업체들과 지금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손을 잡게 됐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CATL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과 마치 LCD 산업처럼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우리나라 업체들의 물량을 확보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였죠. 네, 미국 시장에서 그쵸. 그냥 치킨 게임 해버리는 거.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아예 치킨 게임이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큰 시장인 미국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를 최근에 좀 해소를 시켜준 거고요. 네. 그래서 12페이지에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각 업체별로 지금 앞에 이런 물량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캐파 증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번 그림부터 17번 그림까지 국내 배터리 3사 업체들의 캐파 전망을 저희가 좀 나름대로 좀 그려봤는데요. 네. 지금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100기가를 작년에 넘어서고 2030년이 되면 300기가가 달하는 캐파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노베이션은 지금 국내 3사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다만 이제 2025년이 되면 지금 여기서 진한색 회색 막대기가 미국 공장이거든요. 네네. 이제 24~25년이 되면 미국 공장의 캐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렇죠. 모든 3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우리나라 업체들과 JV를 만든 효과가 이때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SDI는 유럽 쪽이 훨씬 더 좀 많긴 하네요. 25년 보면. 지금 이제 JV가 스텔란티스와 좀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유럽 공장 중심으로 당분간은 증설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이제 미국 공장이 24~25년부터 확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미국 공장은 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캐파 증설이 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증설이 되면 글로벌 캐파도 잠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면 13페이지의 그림 19번입니다. 이제 글로벌 캐파의 이제 저희 전망치들을 같이 그려놨는데요. 국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내 3사의 캐파가 25년 정도가 되면 한 25%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단일 업체로서는 CATL 같은 업체가 1위 업체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캐파 증설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림 20번에 저희가 예상하는 수요와 공급 곡선을 좀 그려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 세계 이 전기차 배터리의 그 캐파 규모는 25년에 지금 중대형 배터리 기준으로 21년에 3.5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23년으로 가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붙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가끔 기사화되고 있는 게 조만간 이 전기차 배터리가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수요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공급은 지금 열심히 증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속도가 어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부지런히 증설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앞에 전방을 봤다면 이제 소재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소재 갑니다. 네, 이제 1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보실 건 앞에서 전방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소재 업체들도 당연히 그 속도를 같이 맞춰 가야죠. 그래서 지금 표 3번을 보시면 국내 주요 소재 업체들의 21년 말, 23년 말 그리고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25년 말 기준의 캐파 계획을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까지 저희가 리비전을 좀 해봤습니다. 그 업체별로 이 속도를 보시면 21년 말에서 23년 말 캐파 증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다고 또 23년에 둔화되는 게 아니라 25년까지 봤을 때도 성장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이 2차 전지 섹터 특히 소재들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2년 뒤의 실적을 지금 현주가에 반영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23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지금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25년까지 만약 25년 정도가 되면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보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봤을 때는 23년 이후에도 너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2년 뒤까지는 충분히 2년 뒤 실적을 가져오는 땡겨오는 이런 트렌드는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실적은 좋아질 거니까 그 실적을 축차적으로 반영하는 주가가 시현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까지는 뭐 24년에는 그때 가서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23년까지는 25년 정도의 실적을 땡겨오는 주가 흐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변곡은 있겠지만 계속 고점을 높여나가는 이런 트렌드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케이.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기업을 이 중에서 이제 고른다 치면요. 지금 예를 들어 5만 톤 하는데 이제 10만 톤으로 늘어난 회사가 있고 만 톤인데 8만 톤 늘어난 회사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배수로 따지면 당연히 만 톤에서 8만 톤 훨씬 더 큰 거긴 한데 그래도 점유율 같은 이제 소재라고 치면 점유율은 여전히 5만 원에서 10만 가는 애들이 계속 1등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느 회사를 고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사실은 캐파 증설을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물량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작더라도 캐파 증설의 이 그 상향 속도가 빠른 그렇죠? 업체가 주가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에서 8만 가는 게 최고지.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지. 5만에서 10만 가는 것보다 만에서 8만 가는 게 맞습니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니 근데 이제 5만에 10만은 애들이 계속 1등이고 그다음에 거의 또 하던 그 자기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5만에 10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만에서 8만 가는 애들은 이제 계획은 그렇게 잡았으나 실제로 그 능력이 막상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회사가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사 안정적인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업체별로 좀 확인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다만 기본적으로 국내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뭐 17페이지의 표 4번을 보시면 전에 작년에 그 마법의 가루 때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요구하는 특성은 우리가 뻔히 예측이 가능하다. 주행 거리를 늘려야 되고 특히 이제 충전 속도를 줄여야 되고 안정성을 높이고 네. 그리고 저온 특성을 개선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경쟁력 보조금 없이도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27번의 그림처럼 앞으로 가격 경쟁력도 낮춰가야 되는 그러겠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이제 가서 잠깐 보시면은요. 결국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용량당 판가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 거리를 높이는 건 양극재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잘 알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2년 내년부터는 80%대 하이니켈을 이제 보통 국내 업체들이 많이 적용을 할 것 같고요. 23, 4년이 되면 이제 90%대 하이니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70에서 90 그럼 니켈 비중이 거의 30%가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에너지 밀도가 3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하이니켈 비중이 가더라도 이 양극재 단가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양극재 단가는 메탈 가격에 연동돼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만큼 용량당 판가 에너지 밀도당 가격도 30%가 그대로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배터리 가격이 셀 기준으로 한 105불이라고 한다면 2024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추정할 때는 80에서 85불 선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하락이죠. 이건 그렇죠. 단가 인하가 아니라 그러면은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의 전기차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2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사실 오늘 이제 그 마법의 가루 중에 실리콘 급제 관련해서 네. 좀 업데이트 드릴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실리콘 응급제를 도대체 왜 쓰는 거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충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 지금은 뭐 슈퍼차징 하는데 30분 이상 걸려야 된다면 앞으로는 15분 수준까지 빠르게 단축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언제부터 적용될 거냐가 사실은 실적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드디어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업체들이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각 업체들의 소재 출하는 내년부터 좀 시작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주가는 먼저 미래의 성장성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21페이지에 제가 어저께 밤에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은 반영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지금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이 계약이 안 됐고 또 네.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충분히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네. 여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젯밤에 고민한
그 포뮬라인가 봐요. 산식인데. 네, 이거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그냥 경질에 너무 어려워.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고속 충전을 네. 이제 충전기를 생각을 할 때 이 전력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 P라는 전력 공식이 전압 V와 전류 I 이 두 가지의 곱으로 되거든요. 이 P는 이제 결국 이제 파워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가끔 뭐 가다가 파워 해가지고 파워가 F로 시작하시는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파워. P가 네,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P는 VI에서 네. 보통 저희가 양극재라고 하는 게 전압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V나 I 둘 다 높여줘야 저희가 고전압 고전력 충전이 가능한데요. 빨리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양극재로 전압을 올리는 거는 사실 하이니켈로 가더라도 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P 전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류 I의 흡수력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기존의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바뀌게 되면 이 전류를 확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고속 충전기의 스펙을 보시면 125, 270, 350 이렇게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네. 결국 이 고전력을 받아주려면 V가 양극재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전류를 더 높여줘야 고전압 충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허들들을 이제 거의 해결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의 그림 30번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쪽이 거의 교통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원래 이제 국내에서 실리콘 극재를 가장 잘하는 업체가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이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메인 업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JV를 통해서 SK 이노베이션 향의 실리콘 극재를 지금 준비를 한다라는 게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솔 케미컬이 아마 SDI의 주력 업체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대1이 거의 이제 매칭이 되면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결국은 앞으로 실리콘 극재를 각 업체가 쓰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크게 의심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23페이지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CNT와 CNT 도전제를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CNT와 CNT 도전제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CNT는 뭐고 CNT 도전제는 뭐예요? 이제 CNT는 카본 나노튜브라는 이 원 소재를 말을 하는 거고요. 아. 이 CNT를 잘 분산시킨 소재가 이제 CNT 도전제인데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건? 이거를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팽창을 억제해주는 역할로 반드시 사용을 응극제.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양극재로도 양극재용 CNT 도전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네네. 그런데 이 CNT를 만드는 거는 여러 업체가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LG 화학, 뭐 금호석유 화학 그리고 비상장 여러 업체들도 다 CNT 증설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CNT 증설이 CNT 도전제의 증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재료를 증설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재료를 가지고 도전제를 만드는 건 또 다른 기술의 영역이고 훨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네. 이 도전제를 만드는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양극재용 CNT 도전제를 만드는 업체들은 그래도 몇몇 업체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뭐 나노신소재라는 업체나 LG화학이나 동진세미켐 이런 업체들이 양극재용은 다 하고 있는데 음극재용은 여전히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나노신소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가 여러 업체와 이제 1대1 매칭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팽창을 억제해주기 위한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여전히 이제 나노신소재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그러면 양극재라도 다른 업체와 좀 이원화를 해 해놔야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뭐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일본의 도요칼라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기존의 LG 화학의 CNT 양극재 도전제를 적용을 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CNT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이거를 꼭 도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CNT는 사용처가 많으니까 증설은 많이 하는구나. 다만 도전제 영역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근데 뭐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자료가 조금 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게시판에서 자료 따로 좀 참고하시면 좀 더 마지막으로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터리 이주 성장이야 뭐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시간도 당겨졌고 많이 성장할 거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소재들 우리의 강자들이 이제 더 높은 평가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의 TNC 탄소 나노튜브 요거 하는 업체들 좀 유의해서 봐라 이렇게 좀 할까요? 사실 모든 업체가 다 좋은 좋지만.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 시장이나 전지박 시장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좀 두고 있고요. 거기는 꽤 많이 올랐죠 이미. 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덜 오른 영역 중에서 골라본다면 이 실리콘 음극재가 내년부터 시장이 개화되는 첫 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이제부터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제 옛날에 장사를 좀 해봐서 이 대두박으로 판다 그러거든. 봉다리에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야. 네. 이 제일 많이 남아요. 박스 떼기로 하는 거는 잘 안 남아. 박스에 들어간 데는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거든. 네. 이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미국상에 보면은 이만큼 해가지고 싸게서 자 좀 더 드렸어요 이렇게 되잖아.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루들 있잖아 가루들. 나는 이 회사가 왜 저의 계좌에 들어와 있는지 인제 기억이 났어요. 정원석 연구원 때문이었어. 근데 난 왜 얘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있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뭐 네, 시장이 아직 열리질 않았던 거고요. 이제 그 시기가 저희 눈앞에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는 저 사적으로 해결하세요. 너무 얘 안 가니까 난 왜 내가 얘를 넣었나 했는데. 자, 정원석 위원의 이 좋은 자료는요. 아 이런 건 사실은 자 공짜로 보기 아까운 자료인데 그리고 이 자료가 참 디스플레이가 잘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 전공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저 페이지 2 앱에 네네. 네? 공짜로 보기 아까운 게 아니라 공짜로 보기 너무 미안한 자료 아닙니까? 예, 말씀 좀 챙겨 들으세요. 저희 그 페이지 2 앱에 가시면은 신의 자료실이라고 저 중간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저희가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방송 끝나고 한번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자, 자료도 올려드렸으니까 자료 보시고요. 아,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님, 아, 우리 팬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열심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님 또 다음에 배터리 관련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오건영 부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